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팬텀 보스레이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못 썼다. 모르고 신공 스킬을 써보려고. 좋습니다. 수공은 2600만 대군요. 700만 대. 자, 액 매글긴 상태이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고 신공 스킬을 써가지고. 시간이 없다던데? 바로 잡히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? 개망했다. 너무 빨리 썼다. 이거 필요한데? 오래 걸리겠는데? 그렇다면은 매그너스를 먼저 갔다 오자. 좀 돌아갑시다. 스킬이 없으면 돌아가야지. 이거 맞았어? 말도 안 돼. 저걸 만데? 좋습니다. 자, 매그너스를 깨주고요. 다음 모드입니다. 노멀 매그너스를 깔아주고요. 그 다음에 카쿰을 먼저 가고요. 그 다음에 퍼플라토스를 가죠. 퍼플 마크 안 먹은 지꽤 됐죠. 제가 여태까지 퍼플 마크 세번 먹어봤거든요. 근데 네 번째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. 네 번째가 굉장히 오래 걸려. 왼쪽 팔만 공략합니다. 스킬을 못 써? 다른 거. 다 먹었지요? 아직 저 컷을 못 먹어봤어요. 혹시 먹었는데 내가 버렸을지도 모르지. 템을 좀 정리합시다. 꽉차가지고. 필요 없고. 이 옵션이 다 별로다잉. 정리라고요. 가폴라토스 마크를 먹으러 가야겠죠. 뭐라는 거예요? 이렇게 작품까지 정리를 해주시고. 아이템 정리 한 번만 할게요.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. 그냥 버립시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나가고. 카드 매그너스하고요, 노멀 매그너스를 돌면 같이 됩니다. 쌍멘투스 패치군요. 매칭이 안 된다. 템 끼고 가? 이것도 바꾸고 싶긴 한데, 요거까지 바꿔 끼기는 좀 귀찮아가지고. 매칭이 안 되는 거. 다시. 텔포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텔포로 들어갈까요, 그냥? 잘 텔포로 들어간다고 치면은. 매칭이 더 빠를 것 같은데? 매칭이 안 되네. 됐다. 역시 시간대라 3시라 쉽지 않네. 3시라 매칭이 쉽지 않아요.
됐습니다. 됐습니다. 갑시다. 잠깐의 여유. 스택을 좀 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수공 마지막으로 옆에다 해드릴까요? 주소세는 2.58이군요. 맞나요? 아니군요. 2.6이군요. 오, 스택 못 채울 뻔했다. 정신 놓을 뻔했네. 위험했어, 위험했어. 위험했어? 자, 준비하시고. 들어갑니다. 아, 4천만까지 가는구나. 엄청 많이 온다. 4,800만. 많이 올라갔네. 확 떨어지는 거 같고. 아,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아예 좀 깨겠습니다. 때리지 마세요. 아, 왜 때리지 말라니까. 아, 이 버프 프리저 날라갔네. 마인드가 없어가지고. 나왔나? 아, 의자만 나왔다, 또. 의자가 보였어. 의자는 정말 잘 나오네요. 먹고 싶다. 아, 이것으로 보스레이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